그러니까 용도에 맞춰서 PRS가 비싼 것그 자체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내가 진짜로 여기서 원하는 게 뭔지를 효과적으로 생각해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때 이게 아주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 맞아요. 아주 잘 짜놓은 기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Gear Times. 네, PRS입니다. 네, 여러분은 PRS 고가형 기타를 혹시 써보셨습니까? 저는 고가형도 써보고 저가형도 써봤는데 저는 PRS 산다면 요 가격대 기타를 살것 같습니다. 저도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뭔가 인트로에서 본론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고가형이랑 저가형을 비교해서 썼을 때 유저로서 어떤 느낌 차이를 받으셨어요? 저는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PRS가 이 픽업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서 사실 그 PRS의 그 정말 그 두툼하고 그 미들의 꽉 찼죠. PRS만의 느껴지는 꽉찬 소리, 그 기름진 사운드. 그것 때문에 PRS 기타를 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예전에 이제 그 커스텀 24 모델을 이제 꽤 썼었는데 빨간색의 탑이 올라가 있는 모델이었거든요. 그거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뭐 소리 당연히 좋죠. 비싼 만큼 좋습니다만 그 저가형 그 이제 S2 시리즈가 나왔을 때 제가 그 당시 때 제자한테도 그 기타를 추천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 사운드 샘플 그 PRS에서 만든 것만 보셔도 정말 기름져요. 근데 이제 그걸 들으면서 이거를 라이브랑 녹음 때뭐 얼마나 많은 저 차이가 나나. 그걸로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깁슨과 PRS는 왜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어봤을 때 저한테 PRS 기타는 드림 기타라기보다는 일하는 기타인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는 그 700만 원, 800만 원짜리까지는 굳이 일적으로는 저한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PRS에서 원하는 좀 기름진 소리, 그것만 딱 하나 쓰려고 그러는데. 그죠? 그리고 이걸로 가격이 저렴한데 이것저것 녹음도 다할수 있다? 그럼 난 이거지. 라고 이제 결정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실용음악가 이제 이걸로 계속 업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PRS는 굳이 너무 비싼 거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라는 좀 어떤 추천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는 PRS 지금 저가형 모델을 쓰시는 분들이 아마 저랑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똑같다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정말 모자라지 않다. 이 기타가 굉장히 훌륭하다. 이 맞아요. 요 라인들이 정말 잘 만들었다. 그 생각이 아마 공감하시고 쓰실 거라서. 그러게요. 사실은 뭐 이제 뭐 용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뭐 요리를 할때 마지막 피니쉬에 약간 그뭐 기름이라고 하셨으니까 생각이 난 건데 그 트러플 오일 향 한번 살짝만 났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잘 짜놓은 트러플 오일을 사면 되는 거지. 굳이 생 트러플 비싼 걸 사가지고 내가 기름을 짤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도에 맞춰서 PRS의 비싼 거그 자체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내가 진짜로 여기서 원하는 게 뭔지를 효과적으로 생각해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을 때 이게 아주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 맞아요. 아주 잘 짜놓은 기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네. 내가 굳이 원물을 들고 방앗간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수고를 다 해놓은 그런 기타라고 보시면 될것뭐 같습니다. PRS가 자신의 꿈의 기타다. 그러면은 그러면 뭐 사실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맞아요. 이제 깁슨 머필에 뭐뭐 맨날 하나 들으셨냐고 여쭤보지만 굉장히 좋은 오브제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깁슨 사운드가 필요한데 사시는 거면 뭐 에피폰도 방법이고 저기 뭐야 트리뷰트 모델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잖아요. 뭐 맞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내가 좋은 들기름 먹고 싶다고 땅 사서 들깨 심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잘 그죠, 그죠. 짜놓은 거 사면 되는 거지. 맞아요. 여러분들 접근을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로필드 DDS 험버커 픽업이 장착이 된 PRS 뉴 라인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NF3입니다. NF3. 이게 PRS 라인업에서 굉장히 독특한 기타로 네. 이제 평가를 받는 이유가 이 네로필드 픽업 3개가 장착된 요거 때문에 그런데 그죠. 이 NF3도 네로필드 3개 장착됐다 해갖고 NF3라는 모델명이 나온 거고요. 이 네로필드 DDS 험버커잖아요. 험버커인데 이름이 S다. 이게 뭐냐면 노이즈가 없는데 두껍고 생생한 싱글톤이 나오는 픽업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미니엄 세계인데 굉장히 사운드가 싱글 지향적인 험버커다. 그러니까 싱글인데 그냥 그 잡음만 좀 노이즈만 좀 제거하는데 포커스를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박인우 씨가 PRS에 오더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싱글인데 잡음이 없고 좀저 힘 험버커 있고, 그게
그게 그거잖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앤더슨이잖아요. 근데 사실 앤더슨은 그냥 쳤을 때 싱글 소리를 지향하는 아니, 사운드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만약에 싱글로서의 역할을 더 잘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전 제 취향은 이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Narrow Field, 좁은 땅, 좁은 땅, 좁은 땅에서 뭐 얼마만큼의 이제 또 경작물을 보여줄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좁은 땅인데 뭐 이렇게 차선도 그려져 있고. 아 그래요, 맞아요. 아주 그 땅을 깨같이 알차게 쓰고 있어요. 알차게 쓰고 있어요. 네, 여러분 아까 박윤호 씨가 오도했다는 거는 장난입니다. 네, 진짜 믿으시면 안 돼요. 네, 제 거 아닙니다. 네. 다 아시겠죠? 네, 149만 8천 원이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로즈우드 지판 모델. 네. 다음 시간에 같은 가격의 메이플입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 95cm에 무게는 3.46kg입니다. 두께는 가볍고. 43 플러스 2mm, 10회 프레트 뜨는 76mm. 바디는 포플라에 넥은 오. 메이플, 네. 와이드 씬넥이고요. 볼트온으로 접합이 되어 있어요. PRS 디자인드 튜너. 네. 그리고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 너비는 43mm,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 254mm, 스케일 길이는 635mm, 22프렛까지 있고요. 네로우 필드 DDS 픽업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볼륨 톤 5A 픽업 셀렉터에 PRS 페이튼티드 트레몰로 브릿지까지 올라가 있는데 저는 과연 이 싱글 지향을 했다는 이 픽업 사운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2단 4단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네. 가볼게요. 오! 말이 뭔지 알았어. 그러게요. 1단에서 이미 이 정도. 네. 사운드예요. 궁금해요. 2단. 2단. 괜찮네요. 저는 오히려 이 소리가 물론 PRS에서 당연히 많이 듣던 소리긴 한데 노벨존 그 험싱엄 4단 2단 같은 느낌? 노벨존의 좀, 2단 사운드? 가장 기대되는 4단. 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싱글적인 느낌은 안 난다고 보고. 네, 싱글은 아니죠. 그 왜냐하면 형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앤더슨을 저도 썼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앤더슨을 꽤 오래 썼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성향이. 네.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뭐 싱글을 지향한다고 했지만 진짜 싱글 소리가 날 거를 기대를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미니 엄버커 기타를 쓰면서 우리가 좋아했던 건 뭐냐면 잡음과 여러 가지 그 안정성, 이 그리고 이 톤이 어디 찌르는 소리가 없으니까 어디에 묻혀도 잘 예쁘게 묻는 이런 소리 때문에. 그리고 이제 EQ잉을 조금 더 뭐라 해야 될까요? 앰프 EQ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싱글 픽으로 왔을 때는 애초에 잘못하면 너무 찌르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데 얘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해보고 싶은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다시 펜더로 가서 예. 그 4단에다 놓고 1, 2번 줄만 한번 연주 좀 해보시겠어요? 네. 그러면 풀 코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완전 풀? 네. 어, 좋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뭐 조금 더 들려드릴까요? 네네. 딱 들었을 때 그 1, 2번 줄을 들었을 때 싱글 느낌인가 하다가 이제 밑으로 가면서 이 험버커 느낌이 좀 쌓이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싱글이나 험버커다라기보다는 위쪽에 싱글 느낌이 좀 공존한다 정도로 그냥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샬 가볼게요. 네. 저는 제가 생각했던 미니 험버커의 네. 싱글 사운드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PRS만의 그 약간 조금 더 기름진 그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PRS가 처음 나왔을 때 무슨 느낌을 받았었냐면 딱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알바네즈의 장점과 깁슨의 장점을 좀 잘 섞어놓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이제 뭐 그 조금 더 그 마호가니 이쪽을 벗어나서 이제 메이플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왔잖아요. 더 그게 좀 더 더 가까워진 느낌? 알바네즈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진 듯한 느낌의 PRS입니다. 딱 그냥 PRS죠. 맞아요. PRS 사운드 그냥 납니다. 좋은 PRS 좋은 사운드. 네. 거기다가 싱글 뭐 한 스푼 정도 1, 2번 정도 네. 이런 느낌. 그 치기도 편하고 뭔가 좋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깔끔. 베이 좋아요.
이게 깔끔하다 이거 진짜. 이 사운드가 원래 되게 좀 신기한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로 치면 원래 PRS 험버커라든가 뭐 이런 거 쓰셨던 분들 쓰면은 오 되게 소리 매력적이 할 건데 형이랑 저랑 왜 이런 반응이냐면 둘 다 미니 험버커 기타로 오래 써봤기 때문에 맞아요. 이 성향을 잘 알아서 어 그냥 미니 험버커 미니 험버커 소리. 어. 근데 거기에 PRS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 잘 들어가 있다. 뭐 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사운드 쭉 잘 들어봤고요. 은중 씨 멋진 연주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로우 필드죠. 좁은 땅. 네. 그 아까 트러플 오일. 네. 텃밭에서 자란 트러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텃밭에서 자란 트러플.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효율적이네요. 네. 미니 험버커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타 안에서 느끼는 최고의 플랫한 사운드를 쓰기 위해서 저는 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것 때문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음식 먹을 때 이렇게 고기가 있으면 뭐 이렇게 싸 먹잖아요. 근데 깻잎은 근데 향이 강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추는 뭐 거의 약간 느낌적인 뭐 향이 강하지도 않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쌌을 때 다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추 쌈 이렇게 상추 쌈. 네, 네. 좋습니다. 어디나 잘 어울리는. 네네네. 저는 원래는 이제 뭐 싱글 소리가 진짜 많이 나면은 이제 뭐 또 싱버커 막 이런 거 네, 이제 하려고 그랬었는데 험버커 느낌이 더 강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험버글. 험버. 싱글이면 조금 있기는 있는데 험버커가 위주야. 험버글. 네.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점수 드릴게요. 네, 스코어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8. 오, 이건 뭐 가격 대비 진짜 높은 사운드 점수죠. 네. 가성비는 16 주셨고요.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5점입니다. 은총씨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4. 김은총 취향이 제대로 반영됐죠. PRS 디자인을 참 싫어해요. 네. 네. 아니 PRS를 싫어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총점 76. 네.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5, 총점은 74. 평균은 75점입니다. 사실 저도 뭐 PRS 자체의 그 디자인을 뭐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기는 한데 그 뭔가 약간 그 기본적인 PRS SE 모델들을 보면은 그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뭔가 이거는 조금 여기랑 여기가 살짝 안 어울리는 느낌이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15. 우리가 꼰대라서 그래요. 아 맞아요. 근데 지금 요즘 어린 친구들은 뭐 이 기타가 전혀 이상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존 메이어 때문에 이런 라인이 탄생해버린 거니까. 근데 뭐 저는 이 기타 아까 치면서 그냥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 입시 준비하거나 입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으나 이제 중학교 뭐 초등학교 때부터 뭐라고 가정했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뭐 이제 학교에서 이제 스쿨 밴드 하는 친구들 부모님들 이제 괜히 이제 깁슨 이제 머피랩이라든가 뭐 팬더 커스텀 좀 하지 말고 이거 사가지고 전 장르 다 되니까 소리도 너무 좋고 이건 프로들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충분히 연습하고 사운드도 만들어보고 하다가 나중에 뭐
진짜로 PRS 돈 많이 벌면 그때 사. 그때 이제 PRS 커스텀 24를 가시든 좋습니다. 뭐 네, 맥커티를 가시든 뭐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미니 언버커 세 방짜리 유저, 저는 헤비 유저로서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아주 좋은 픽업 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네, 오늘 이게 근데 로즈우드였잖아요. 다음 생에는 네. 메이플은 조금 더 싱글 소리가 더 날 수도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쨍쨍한 느낌이 날 수도 있으니까 네. 다음 시간 모델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바로 메이플로 돌아오겠습니다. 마무리 주시죠. 네, 매일매일 기어 타임스.